자, 105번처럼 서로 다른 6개의 물건을 남김없이 서로 다른 3개 상자에다가 분배를 하는데, 빈 상자가 없도록 이 말은 뭐란 같을까? 함수에서 서로 다른 6개를 정의역 X라고 생각을 하면요. 1, 2, 3, 4, 5, 6이라는 정의역을 가지고, 그 다음에 3개니까 ABC 할까요? A, B, C. 공역이 3개인 함수 중에서 여기에 있는 물건을 AB 상자에다가 매치를 시켜봅시다. 만약에 뭐 A로 1, 2가 가고요. 뭐 3으로 이렇게 가버린다. 이렇게 다 가버리면 C는 빈 상자가 되어버리는 거죠.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. 그렇다면 적어도 뭐 C로도 한 개는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, 이렇게 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질문, 서로 다른 6개를 다른 3개 상자에다가 분배를 하는데 빈 상자가 없도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을까?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을 때. 개수가 다르니까 뭐 1대1 대응처럼 1대1 함수이면서 이 말은 필요는 없는 거죠, 그냥. 그냥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은 거. 공역 중에서 비어있는 친구는 없도록 이런 말이겠죠. 반대로 함수에서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게 되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지금 질문 자체는 분할에 가까운 문제고요.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는 함수 개수의 형태로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.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다 생각을 해봅시다. 이거를 분할만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? 우선적으로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? 뭐 풀이 1 할까요? 6개를 세 덩어리로 일단 나누어야 됩니다. 그래서 S에 6, 3. 서로 다른 6개를 집합의 분할 세 덩어리로 나누자라는 거죠. S63은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. 90까지. 이제 풀어는 볼 겁니다. S63은 90까지다. 우리 확정에서 자주 나오는 거, 500, 120이다.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S63. 6개를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. 90까지. 그 다음에 또, 뭐, 수열에서는 뭐가 자주 나왔나요? 시그마 1에서 10까지 K제곱, 뭐, 385. 그런 경우들은, 뭐 미리 좀, 산수에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. 자, S63을 구한 다음에 이것은 6개를 세 덩어리로 나눈 거일 뿐입니다. 얘를 어디에다가? 서로 다른 상자에다가 매치를 시켜줘야 되겠죠. 이거는 분할이고요. 여기까지는 분할이 되고, 세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. 분배는 3팩일 겁니다. 자, 그러면 확률이니까요. 전체. 확률이니까 P라는 이름을 지어줍시다. 자, 모든 경우는 뭐냐? 서로 다른 6개 물건 중에 첫 번째 물건한테 물어봅니다. 너 어디 갈래? 어느 상자 갈래? 하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겠죠. 두 번째 물건한테 너 어디 갈래? 그럼 또 세 개의 상자 중에 하나 고르겠죠. 그래서 또는 모든 함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3의 6승만큼 경우의 수가 생긴다. 그래서 이 산수를 해보면 27분의 20이다. 이것은 분할로 풀겠다는 이야기죠. 자, 부연 설명 S6,3 한번 구해보고 가겠습니다. 집합의 분할은 항상 자연수 분할을 동반을 하죠. 자연수 분할. 6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? 3개로, S가 아니라 6인데요. 6을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느냐, 그러면 4, 1, 1이랑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나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나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표현이 될 겁니다. 그렇다면 4 하나하나로 나누는 경우 한번 볼까요? 4 하나 나누는 경우의 수. 4, 1, 1로 나누는 경우는 6개 중에서 4개 선택하고요. 2개 중에서 1개 선택하고 1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데 개수 같은 게 2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2로 나눠 주겠습니다. 그렇다면 15가 되겠죠. 여기 2C라고 2는 약분이 되고요. 6C 4 또는 6C 하면 15. 그 다음에 3, 2, 1로 나누는 경우 보겠습니다. 6C 3에
3시 2에 1시 1이 됩니다. 이거는 개수가 다르니까 나눗셈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6시 3은 20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3이 있으니까 60 이렇게 되겠네요.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누는 경우는 6시에 2, 4시에 2, 2시에 2는 개수가 다 같네요. 3팩으로 나누겠습니다. 계산해 보면 15가 되겠다. 이 세 개를 다 더하는 것이 S 6,3이 되고요. 그래서 더해 보면 15랑 60이랑 15가 더해져서 90이 될 것이다. 자주 등장을 하는 산수니까 기억을 합시다. 그래서 이 분할을 알고 90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눈 다음에 상자에다가 분배를 해주자. 이것은 분자는 경우의 수, 그 다음에 분모는 모든 경우의 수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분할적인 접근 방법이고요. 집합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? 자, 집합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겠죠. 모든 함수 개수에서 해당되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모든 함수에서 뭐를 모든 함수에서 공역이 두 개인 거 그랬더니 너무 많이 뺐어요. 그래서 빼기 공역이 한 개인 거 이런 형태로 해서 포함 배제의 원리로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. 모든 함수는 마찬가지로 3의 6승입니다. 그렇다면 3의 6승에서 공역이 두 개인 건 어떻게? 어느 게 공역인가? 1, AB로 가는 모든 경우 어떻게 구할까? AB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. 3C, 공역이 뭔데? 3C로 선택. AB를 공역으로 하는 모든 경우 2의 6승. 그 다음에 더하기. 여기 실수. 더셈이죠. 공역이 한 개인 경우. 공역이 뭔데? 공역을 결정합시다. 3C, 1에. 그 결정된 공역이 예를 들어서 A다. 1의 6승. 함수에서 포함 배제 원리. 자, 쭉 등장을 하겠죠. 이것도 뭐 계산 결과는 같으니까요. 27분의 20이 되겠다. 자, 다시 정리해보면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은 함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서는 모든 함수에서 공역 한 하나 빠진 거, 두 개짜리가 되는 모든 경우를 빼고요. 너무 많이 뺐네. 공역 한 개짜리를 다시 더해준다. 이런 형태로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고, 분할로 접근하겠다 그러면, 우리가 원하는 공역 개수만큼 분할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공역이랑 매치를 시켜주고, 분모는 뭐 똑같습니다. 모든 경우의 수.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. 그래서 27분의 20. 두 가지 다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